정경투쟁! 연동투쟁! 지성에서 승리했다! 예, 우리 대표단 한상규 위원장. 아버지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내려오면서 보였던 건 아버지죠.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. 아버지가 되게 심하게 우셨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두 번째 봐요.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. 응급차를 타고 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. 구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고 막 거의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참혈미를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배 타신 분들이나 이렇게 높은 데 있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처음 느끼는 이제 육지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노동자들이 이렇게 빨간 띠 머리에다 메고 싸우는 거를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.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인데,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제 문제로 다가오고 나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다 보이는 거예요. 아, 이게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. 이거는 해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당장 우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, 계속 내비둔다면 이건 누구한테나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다.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고민해야 되고,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, 이번 싸움에서. 그들이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저가 내려와도 막 기쁘거나 이런 거보다는 착잡한 기분. 아, 쌍용차 동지들, 자광호 동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.